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 김해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이쁘고 고가종의 바로 비단이거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이 말하고 해서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자 여기만 봐도 보이십니까? 커피앤코이라는 카페거든요. 분양가가 우선 8,000만 원, 200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열몇 살 된 건데, 와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저기 있는 그런 잉어들이 저런 식으로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우와 잉어들이 엄청나게 많네. 우와 너무 이쁜데. 이거 진짜 이게 현실로 봐야지. 이거 카메라에 좀 안 당겨서 이게 좀 아쉽네요. 지금 보시면 잉어들이 생각보다 엄청 크고 그 8천만 원짜리도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다.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 한번 인사 좀 드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반년 전부터 여기 오고 싶어 했는데. 제가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와 근데 대표님 지금 뭐 네. 준비하시는 거세요? 오늘 저희 비단잉어 치료할 애들이 네. 있어가지고 좀 상처가 난 애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주사 맞고 주사 맞는다고요? 네 주사 맞고 오늘 치료하는 날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와 이게 보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막 이것저것 예, 의약품이 있네요. 아 잉어도 주사를 맞는구나. 어... 이거 치시는 거 말고 깨알 지금 뭐 놓으신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 항생제예요. 애들 상처 난 애들 치료할 거 항생제. 아 진짜요? 와 지금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네. 잉어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따가 잉어 잡으시는 건가요? 네 이제 잡아서 네. 마친 애들 잡아서 수면 마취 시켜서 네. 주사 맞고 연고 바르고 네. 좋습니다. 오늘 그거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보면서 여기 잉어들이 여러분들 되게 많잖아요. 잉어들의 이제 관상 포인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가격대가 있는데 사실 궁금하거든요. 여기 굉장히 비싸 보이는 애들인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진짜 크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 우와 지금 그 관상어 박람회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와 진짜 크다.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아까 그 물 깊숙이 있는 거 보는 거랑 실제로 여기 가까이서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아 이 친구 혹시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황금 버터플라이 코이라고요. 아 와 얘네 진짜 집에서 한 마리 기르고 싶은데 네. 이 조금 바로 좀 물어봐서 좀 그렇긴 한데 얘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면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3,000원? 3,000만 원? 진짜요? 네. 와 이게 유명하구나. 여기 지금 오신 손님분들이 다 하네. 얘는 버터플라이 코이치고 엄청 비아나인 게 네. 원래 버터플라이는 이렇게 크기가 힘들어요. 아. 네 근데 얘는 이제 엄마가 그냥 일반 비단이고 황금하고 버터플라이하고 나온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크기가 네. 일반 버터플라이 코이보다 엄청 크고 그다음에 코덮개도 엄청 요 버터플라이 코이의 특징이 코덮개거든요. 아 그거는 이게 좀 신기했어요. 네, 버터플라이 코이의 특징이에요. 코덮개랑 수염이 길고 지느러미가 엄청 큰 거거든요. 영롱하다는 말이 좀 나오고 우아스럽네요. 얘가 약간 엘레강스 아시죠 여러분들? 우아한 진짜 엘레강스한데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얘기 하실 건데 지금 여기 옆에 보시는 이제 손님분들도 다 사진 찍고 있어요. 아저씨 멋있지 않아요?
엄청 멋있지. 그러니까 그제도 수영까지 왔지. 이거 보러. 아, 이거 보러 오셨어요, 아저씨도? 아, 장난 아니구만. 아, 나 왜 이제 알았지? 하여튼 되게 이쁜 친구인데, 이 친구가 3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희귀하고 보기 힘든 체형과 크기와 발색과 뭐 예, 밸런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와, 신기해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와, 또 다른 친구를 꺼내신다. 얘는 제가 딱 아는 종류가 몇 개 있는데, 소화삼색. 아니에요, 땡탈락입니다. 아, 틀렸구나. 지금 여 아이는 아픈 아이라고 해가지고 치료하려고 지금 꺼내신 건데, 우와. 이 아이는 지금 수면 마취 들어갈 거예요. 아, 마취도 해요? 네, 지금 물에 마취제가 지금 같이 네. 소독이 돼 있어서. 아. 수면 마취시킨 후에, 마취시킨 후에 지금 치료. 아, 저 마취제인가요? 네. 아.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피라냐 길렀는데, 저 턱에 혹 나가지고 마취한 다음에 레이저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 보이세요? 이 정도 크기입니다. 네, 대표님. 네. 여기, 이 친구는 그, 분양가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얘도. 그 정도 천 단위인 거죠? 네, 네.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네. 천 단위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아픈 걸까요, 여기가? 얘는, 여기 보이면 상처 보이시죠? 네네. 요게 이제 질병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네.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뭐 튀거나 하면서 다친 상처인데, 조금 이상한 상처들은 물만 주면 자연 치유가 다 돼요. 네네. 뭐 치유가 되는데 얘는 상처가 조금 깊어서 아. 네, 주사 맞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주사 맞는 날이네. 나 저 잉어가 주사 맞는 건 좀 처음 봤는데, 우선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고. 네. 자, 지금 주사 놓는 건데. 겨드랑이 놓으시는 거예요? 네, 이쪽이 비늘이 없이 제일 부드러운 쪽이거든요. 네, 다른 데 놓으면 비늘 때문에 주사액이 잘 안 들어가요. 아, 비늘 사이로 꽂는 게 아니군요. 어, 이건 또 처음 보네. 와, 진짜 여러분들 가까이서 비늘 보여드리고 꺼낸 김에 이 손가락 이제 크기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크고 우아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네. 지금 거는 뭐예요? 빨간약 바르고요. 새살이 솔솔 하는 마데카솔 바르시고, 요것도 항생제 일종이에요. 항생제 아. 역할도 하면서 소독도 되고. 아, 마데카솔? 네. 아, 이게 파란 색깔로 나오네요. 네. 아이고야, 치료 잘 됐다. 강아지 보듬듯이 보듬어 주시네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주의 깊게 보셨다가 치료를 하시네요. 와, 제 당겨서 가는 거 저것도 귀엽네. 아, 물에 들어가서 뻐끔뻐끔하는 그런 귀여운 매력이 있네, 쟤네들이. 여기는 그럼 수심이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1m 30이요. 1m 30이요? 아, 들어가면 살 수는 있겠다. 우와. 얘 오레오에다가 머리에 저거 빨간 색깔 딱 있네. 딸기잼 발려 있어요. 와, 얘는 어떤 잉어예요? 얘는 대정 단정이에요. 대정? 대정 단정. 예정 단정? 예정. 대정 삼색의 대정이고. 아, 네네. 붉은 홍이 있어서 단정. 와, 근데 이게 네. 관상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 네. 구피라든지 아로하나 이런 것들 뭐 다 이게 관상 포인트가 있을 텐데, 이 비단잉어 이 친구의 관상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지느러미. 그리고 색감, 콩이나 흙, 이런 색감, 그리고 체형, 그런 것들이 관상 포인트죠. 그리고 아~ 어, 대정, 단정이라고 하면 머리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품평에 오래 나가려고 하다가 조금 상처가 생겨서 못 나갔거든요. 네, 네. 그 얘가 왜 품평에 나갈 조건이 되냐면, 머리에 홍이 네. 눈과 눈 사이에 가득 차야 되고, 그리고 머리를 너무 길면 안 돼요. 머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몸속적으로. 아~ 머리 부분에 홍이 아주 꽉 찬. 그리고 대정단정은 대체적으로 대정이 이렇게 흙이 진하게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얘는 흙이 아주 강렬하게 올라오고, 아~ 머리에 홍이 확실하게 중간에 가득 차 있어서 딱 대상이었는데. 아, 나가면 대상감인데. 노려볼만 했었는데. 어디 아이해가지고. 네. 용납할 수 없는 거군요. 그럼요. 되게 예민하고 세밀하게 네.
아, 보시는구나. 와, 이 친구도 천단인가요? 와,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마다 여기 지금 몇 마리의 잉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마리가 있는데 가격대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되게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이 비단잉어, 이 관상어를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보시면 혹소리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아, 진짜.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그 물멍이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본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저번에 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교감이 가능해서 반려나 반려묘처럼 교감이 가능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손으로 먹이도 받아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저는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비단잉어가 되게 많잖아요. 색깔이 다양하고 한데 이게 한 나라에서 온 걸까요? 아니면 막 여러 나라에 있는 비단잉어들이 섞인 걸까요? 여러 나라 있어요.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독일계까지. 진짜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뭐지? 그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그 비단잉어가 그 그냥 잉어를 그 일본에서 뭐 연못에서 키우다가 좀 발색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개량이 좀씩 되면서 좀 됐다고 했는데 아, 그 비단잉어가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키워서 이렇게 되나 보군요. 주로 종이 좀 좋아하는 종이 나라가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와 지금 계속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특이한 것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 지금 수십 마리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와 네. 와, 얘는 뭐라 해야 되지? 색깔이 약간 아잔틱 같네. 잘 보면은 여러분들 비닐 사이사이마다 네. 약간 뭔가 이렇게 칠해놓은 것 같아요. 네. 얘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고질라예요. 고질라요? 네. 오, 딱 어울린다.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힘든 촬영인데 지금 저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많이 보세요. 저기 어항에 들어있는 것도 이쁘지만 이렇게 보는 게 더 이뻐요. 와, 이번엔 또 다른 잉어인데 얘는 혹시 어떤 잉어일까요? 얘는 은닌 오치바시고래입니다. 어렵죠, 이름이? 저희 편집자님 지금 화났을 것 같아요. 은닌 오치바시고래. 네. 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딱 보면은 약간 은빛에 광택이 좋은데 또 금빛까지 테두리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은닌 애들의 특징이 이쪽으로 보면 은색깔 반짝이는 비늘이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은닌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나요? 얘는 진짜 엄청 그냥 금과 은으로 그냥 도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잉어예요. 네. 얘는 은닌 차고이입니다. 차고이? 차고이. 차고이. 차 색깔이라서 나무, 낙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네. 얘도 되게 광택이 엄청 반짝반짝거리네요. 그래서 은닌이죠. 얘도 굉장히 고가종일 것 같은데 나중에 1m까지 자라라. 비단잉어는 네. 수명이 좀 길 편 아닌가요? 길죠. 얘네들은 네. 뭐 학대적으로 보면 60년도 산다고도 되어 있는데 네. 잘 키웠을 때 30년 정도 하면 네. 엄청 잘 키우시죠. 아, 와. 근데 대표님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기포기가 없는데 네. 얘네 잉어들은 좀 약간 이렇게 막 기포기 막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소, 용근 산소를 다 해줘야 되고 기포기가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크기가 엄청 크고 많이 먹고 할 텐데 많이 있으니까 그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키우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 계시는데 밑으로 다 영화장치가 한 칸마다 다 영화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아, 열어주신다. 네. 우와. 여기는 매트 영화장치고요. 네. 한 칸이 다 매트도 있고 솔도 있고 미세 필터도 있고 UV 살균 소독까지. UVB 살균 소독까지. 네. 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스펀지 같은 역할인데 여기 이제 생물학적 여과랑 그 물리적 여과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 라인으로 싹 다 하고 물도 뭐라 해야 되지? 소독까지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다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와, 네,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이쁘니까 한 번씩 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수십 마리의 이 비단잉어 이게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럼 내년에 관성어 박람회 출전하시나요? 네, 내년에는 꼭 갑니다. 대상을 노리러. 대상을 노리러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지금 대표님이 계신데 혹시 대표님이 잘 해주시나요? 만약에 잘 안 해주시면 조용히 인크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우리 대표님이 수십 마리 잉어를 이렇게 기르시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신기했고 이 비단 잉어가 주사 맞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